권리 분석을 마치셨나요? 그렇다면 이젠 판례를 공부해야 합니다. 핵심 판례 분석은 경매 투자를 할 때 애매모호한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해줍니다. 사실 경매 투자자들은 권리 분석은 공부하지만 판례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 실전 경매 투자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까지 충분하던 권리 분석 공부를 더 해야 하나? 라는 의구심에 빠져 결국 경매 실력이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. 경매 투자의 지식을 채우고 싶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핵심 판례 분석.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강의로 4회 핵심 판례 분석을 통해 경매 지식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.